화살 장전! 공병대여! 기마병, 빨리 가자! 달려라! 지전, 매복이다! 그래요?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아유, 물렸다. 다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물렸네. 적들이 도망친다! 얘네들 일로 오고. 신속히! 공병대! 아군 부대가 당했다! 준비! 더 빨리! 모두 주목! 주목! 검을 들어라! 준비! 더 빨리 가라! 대기 중! 싸워라! 건병대 준비하라! 뛰어! 저들을 심판하라! 막아! 안 돼! 안 된다 이놈들아! 그만 들어와라! 안 된다 이놈들아! 그만 들어와라! 검을 준비하라! 전투로! 준비들 해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얘들아, 이거 좀 사봐. 이거. 안 보이니? 준비해라! 적들을 어, 보이지? 검병대 주목! 망설이지 마라! 검을 얘들아, 뽑아라! 싸워라! 우린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다는 거의 기준은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많이 죽일 수 있어. 안 돼! 아군이 도망친다! 요거 얘들아, 거기 말고 이거 사라고. 사거리 다 차나. 안 닿니? 벽 때문에? 이로 좀 빼고. 다군이 도망친다! 정신 차리거라! 에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뭐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1700. 하나가 되면 대업을 이룰 수 있어. 원담이랑 싸우자고? 원담이랑 싸우긴 내가 여기 그거 하긴 힘들다. 동의하지 못해. 난 지금 요 아래쪽에 안타깝소. 집중해야 돼서. 이 뭐지? 저건 뭐지? 방금 지나가는 거? 아주 그냥 지들 안방망 마냥 들어가. 돌아다녀 애들이.
공도 새로운 탈 것 획득. 적색 종마. 안서님 쓰시고요. 활이 좋긴 하던데. 하모 노장이네. 학자 필요 안 돼. 이거 뭐야? 뭐 공격도 못해 심지어? 강 건너편이라고? 이거 치면 공격하라. 백스페이스 잡았고, 이거 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얘네로 장안으로 행군하고, 그다음에 이거 힘을 비축해 두어라. 이거 내려가고 계속 나가라. 곧 움직. 지금은 힘을.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건가? 없었던 것 같아. 안 돼. 이 철광사는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선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기기 힘들 거야.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은. 봐, 힘이 밀리잖아. 병력이 내가 좀 더 질질일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같이 패버려야 돼. 여기 올 거야 얘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합류를 하는 거지. 제가 응하옵니다. 죽은. 빨리 여기 파고는 향해 가는 거지. 병질 차이가 나냐고? 불가능하다. 황건적 자체가 원래 병질이 좋지 않아요. 그냥 기본 병질이. 딴 대신에 기본 병질이 좀 달라. 하나 되어 움직여라. 말 방목지 없고. 약간 짠맛에 쓰는 거지. 지금 보면 한 팀이 다 뽑혔는데 1280원, 1360원 이러잖아요. 1500원, 정직하게 행동하라. 이러잖아. 얘네들은 못해도 2500원 막 이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득 찼으면 2500원 막 이래. 2000원, 2500원. 장군 자연사 아니지. 왜 걱정이 안 돼? 우리 팀에서 유일한 S급 장수가 달랑 둘밖에 없는데 얘네 죽으면 힘들지. 그나마 이거 한 사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S급 장수가 없는데 힘들지. 한 사람 이거 무기가 안 좋아가지고 S급도 아니야 얘도. 그나마 서화가 무기가 좋아져서 S급으로 올라왔지. 하지만 능력치가 100이 안 돼. 얘도 S급이라기에는 능력치가 부족해. 아니 근데 왜 이러... 구독상어 전문성이 플러스 8 되는 5개월 이후. 얘는 왜 전문성 플러스 6 이런 거 없지? 구독상어 쿵쿵. 일리피오상어 쿵쿵. 안 구독대 일리피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I님 하여. 장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죽으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짓는 거는 이제 좀 싼 거만 짓자. 2,000원, 1,500원.
1800원 1500원 아 연구속도는 좀 올 필요가 있는데 1455원 얘네들 오는 거 불안한데 우리의 자비심 아... 한계에 달했소 아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네 여기 막 그러니까 바로 또 장현이 언제 올까 했는데 바로 전쟁 걸어네 촉한 원담에게 전쟁 참전 요청 이 나라 유대해방 전차 원담 선전포고 원담 채무 선전포고 원술대 장현 공동 하이장 공동 황홀한 장기 모르겠다 공도 고집스러운 불굴 언제나 전진하리라. 내 방을 준비해라. 진격!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전의를 잡았잖아. 쌍극이네. 이것이 백성들의 뜻이다. 가둬둘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저들도 죽였잖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대박이잖아. 충원이 50%라서 한 턴이면 두 턴이면 풀충원이잖아. 출정한다. 상인들을 불러와라. 다시 여기 올라가서 장현한테 가야 되잖아. 인내를 길러라. 지금 여길 갈 때가 아니잖아. 원기가 회복될 것이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 바다로 뛰어들어서 빨리 수영해서 일로 가야 되잖아. 이것들 막 절대로 안 된다. 오나라. 그럴 수 없다. 큰 그림을 그렸다. 나도 큰 그림을 그렸다. 목표는 정해졌다.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전진한다.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지금 제 머릿속으로 벌써 알파고가 여기에서 전투를 다 끝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 이 말이야. 다시 돌아왔군 그래. 내 방을 준비해라.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파견을 일단 이거 건설 비용 데려오고. 아닌가? 좀 더 쓸까? 허하 이거 모집 비용이 좀 싸지네? 연구 속도 끌어올리는데 힘 좀 쓰고 돈이 없다 돈이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나에겐 연구가 중요하다 말이야 165퍼 2턴 좋아요 200% 만들어야겠어 쌍극 쌍극 껴주자
누가 쓸 수 있니? 아 진짜 쓸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아니 무슨 무기를 맨날 학자밖에 못 써. 학자는 내정 보내야 되는데 애참 꽁이야. 아 정말. 아니 무슨 학자밖에 못 써. 아 진짜. 아 진짜 웨폰 마스터 진짜 학자. 학자는 웨폰 마스터인데 나머지는 왜 이래? 학자는 내정을 써야 되는데 내정으로 쓸 수가 없어. 다 장수로 뛰쳐나와야 될 판이야. 내정으로 써야 되거든? 부패도 깎는데? 어 근데 지금 장수로 쓰기 가장 좋은 게 학자야. 뭐 어쩌자는 거지? 차라리 얘네가 내정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니면 얘네가 웨폰 마스터였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얘네가 웨폰 마스터가. 아 진짜 얘네들은 왜 공속이 반토막이 되지? 도대체 어디 특성에서 공속 마이너스 50%가 붙지? 공속 마이너스 50%가 붙어 얘네들. 버그인가? 아니 어디에도 설명해 공속 마이너스 50%가 안 보이거든? 버그인가 봐. 의원 공속 마이너스 50% 이거 버그 아니야? 아니 다른 걸 껴도 그래요. 아니 이거 버그 아니야? 특성에는 아무데도 마이너스 50%가 안 보이는데 여기 설명에도 없고. 근데 무조건 반토막이 찍혀 공속이. 이게 책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불가능하다. 안 돼. 근데 책사는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 모르겠다. 도대체 왜 마이너스 50%인지 모르겠다. 빨간색, 초록색 갖고 있으면서 공속을 마이너스 50%를 해버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정작 필요한 학자는 FA 열리질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유대 700원. 알겠어. 줄게. 논의는 끝났어. 아 너가 주는 거구나 나한테. 알았어 줘. 지금 전쟁 하나라도 더 줄여야 돼. 지금 전쟁을 하나라도 더 줄여야 되는 상태라. 이거 장현인가 보네. 제발 웨폰 마스터가 들어왔게. 새로운 무기 제발. 여러 가지 다른 애들이 쓸 수 있는 무기 이길. 구경도? 오. 일단 이게 더 좋아. 오.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나이스. 좋아요. 그리고 제독공 레벨업. 점수 줄 필요 없어. 템을 좀 팔까? 템이 썩어나거든? 솔직히. 근데 그 템으로 나중에 나한테 쳐들어서 팰까봐 그게 조금 걱정인거지. 그렇다고 타이나 이런 애들한테 팔기에는 또 산거지 될까봐. 원래 산거지인데 여기서 템까지 하면 고견을 듣고 싶구려. 날 죽게 살. 앞으로의 관계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오. 넌살 많구나. 동맹챙이서 뭐라고? 쟤네가 살아있어야 돼. 이상을 추구하라. 내 방을 준비해라. 제군들이여, 부패를 근절하라. 이렇게 하면 8턴이잖아. 이 똥멍청아. 전진하라. 일로 가라고. 이동한다. 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다고. 돛을 모두 펼쳐라. 지금은 쉬어야 한다. 유일한 외교 친구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화친 위나라. 위나라랑 화친 좀 맺을까? 지금 오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가용. 가용은 화친을 맺을까? 지금 오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오늘도 악독한 거짓을 고하러 왔느냐? 오늘도 악독한 거짓을 고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 돈 내놔라고요. 제안을 수용하겠소. 어? 화친할 수 있는 국가가? 채모, 장현, 원술. 원술님 화친하면 얼마 짧게 끝내시오. 65? 야, 보류라고 해놓고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이 보류라고 해놓고 빨리 말아. 너무 비싸잖아. 가용이랑 화친을 좀 맺어놔야 되나? 지금이 가영이랑 화친 타이밍인가? 어, 누군가 했더니. 아, 안 줘요? 돈, 돈은 못 줘요? 오! 아저씨 이거 저 주실래요? 아이씨 이거 오! 아, 나 어차피 못 쓰지. 4.8. 0.8. 아주 좋소. 어, 나 피규어 많거든? 나 피규어 많거든? 구겸도 저거 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잠깐만, 무기를 파네? 애들 체크 좀 할까? 올 일이 뭔가? 무기 있으세요? 아직 살아있었군. 아저씨들 무기 대화를 해야겠는가? 저희 나라가 무기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그 세치 혀가 참으로 거슬리는구나. 꼭 그래야 하오. 제가 또 당신인가? 모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나라는 그래 그래 말해보라. 또 너인가? 불쾌하니 빨리 끝내라. 편히 들어오시오, 친구. 시간 낭비다.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꼭 그래야 하오. 만나서 반갑소. 빨리 끝내자. 한나라 가요. 어, 누군가 했더니. 유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유. 이만 끝내도록 할까? 그래요? 아무튼 했고. 이런 양손 도끼. 그리고 쌍극 말고 그냥 극. 이거. 뭐 이런 거 필요하나. 안 건너오나? 기본 태세로.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전진한다. 항의를 시작한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여기서 내복을 해버린다면 만만해 보여서 들어올 잡아들일 수도 수 있지. 오, 저 자식 만만한데 하면서 들어올 수도. 담아 발을 내딛어라. 이거 상시 경계. 상시 경계. 편한 거 봐. 저는 이미 저기 저 전쟁이 끝났습니다. 손책은 이미 제 목 제한테 모가지가 잘립니다. 정확하게 지금 11시 13분. 30분 내 11시 30분 17분 이내 오가지가 잘립니다. 손책은 원담 채모에게 자신의 전쟁 참전 요청. 공선창 오나라 위나라에게 선전포고. 황소 왕랑의 선전포고. 위나라 왕랑 해방. 왕랑 촉한에게 화친. 가용 한나라에게 선전포고. 치료의 일이 강을 도약하는 정로. 구부러지대. 미션이냐고요? 부러지지. 오 잠깐만 손책 어디 갔어? 안 된다. 어디 갔지? 인내하라. 뭐? 나아간다. 아 여기 있구나.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평화를 위해 조용히 대기하라. 오, 둘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돼. 오씨, 이거 2대1로 싸우다 망하는 거 아닌가?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둘 다 매복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원술로 전진하리라. 집중해라.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왔고 백성들은 별일 없나? 제자리. 무기를 들어라. 아 유대. 어 그래. 어 돌아가. 나 여기 막으로 가야겠다. 전진한다. 바람을 품어라.
맑은 정신. 그리고 표경 만족도 10? 좋은데? 만족도 24. 오늘부터 1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런 애한테 표경 표경이를 주고, 그다음 표경이는 3개 있는데 필요 없고. 팔로우 감사해요. 몸도 보고 싶다고? 여기 있는데. 수고하라. 그 다음에 연구. 아 맞다. 내가 찍은 게 병력 충원을 크게 향상 치료 의리. 이게 뭔지 좀 궁금한데. 확연히 막혀있어. 가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11턴에서 9턴으로 줄었고. 수행원 유지비 10% 마이너스. 그러면 군병 유지비 마이너스 900원. 그러면 한 두 명, 한 명? 비싼 애들 한 명, 싼 애들 두 명 데리고 다닐 수 있네. 괜찮네. 근데 이것도 찍어야겠다. 산업 수입 증가와 지역 사기. 이거 우리나라는 산업 수입이 많으니까 산업 수입으로 이거부터 찍어야겠다. 10몇 턴? 12턴? 연구 속도 175%? 금성 기정 돈 없어. 이런 거 올리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 연구 속도만 좀 올리자. 아 2000원 너무 아깝다. 근데 연구를 빨리 해야 돼. 연구 속도를 올리긴 해야 돼. 2000원 너무 아깝긴 한데 연구 속도를 빨리 올리긴 해야 돼. 이런 걸 찍어놔야 12턴이 10턴으로 줄어. 12곳의 군을 소유하세요. 세 군데 더 뺏어야 되고. 전투도끼 공도 이걸 찍으라고? 아 저 위에 있는 거 찍어달라고 하지. 깨달은 자 오기란 동조자 태평경 인평. 그렇게 중요한 팀이 아니야. 태평경 천편. 이거는 좀 쓸만하긴 한데 이걸 찍어야 돼. 나중에 연구 속도 올라가면 좀 더 빨리 찍을 테니까 여유 있을 때. 지금은 급한 것도 찍고. 감령 써봤는데 버그 있어요. 킬 안 나가요. 오씨, 여기서 뭐 움직였나 본데? 안 보이는데? 오, 얘네들 건너오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지금? 아, 확대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 아직 안 건넜네? 셋이 합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세 부대가 합쳤다? 봄이
얼어붙은 뼈마디를 다시 녹여주는구나. 아, 멘붕이라서 지금 이거 보이지도 않는다. 전쟁 뭐 했나 보지. 현관상과 정관이 싸우게 됩니다. 아, 몰라. 모르겠고. 이건 큰일이다. 온화. 내 검은 준비되었다. 무기를 들어라. 어? 도망 안 가네? 야! 승리를 기념해야겠지. 축배를 들어라. 얘는 400원 받고. 모두 보내주어라. 얘는 처형하고.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놈들이다. 우리 앞길은 분명하다. 신중히 행동하라. 계속 전진하리라. 여기서 매복 확률 몇 퍼지? 60%? 조용히 대기하라. 아, 이거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건너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태세 변경! 이상을 추구하라. 진격한다. 항해 중이다. 백성을 위해 원태세로. 영광을 위해 힘을 아껴라.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야.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굴하지 마라. 이거 건너올 생각인가 본데. 움츠러들었던 만물에 생명이 피어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건 뭐야? 아, 설마 여기까지 붙었어? 안 된다.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가르리라. 아, 돈 아깝다.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이야. 공격 준비 완료. 근데 내게 합치고 싶은데, 저도 지금 합치고 싶은데 합칠 시간을 안 줄 것 같잖아요. 지금 얘네들 바로 건너서 여기 넘어올 텐데, 얘 패려고 올 건데 합칠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합칠 시간 안 나와. 나도 이론상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이론상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합칠 시간을 절대 안 줄 거야. 전진하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왔군. 그래. 부패에 저항하고. 합칠 시간 안 줘 제가. 다음 턴에 바로 들어올 거야 이거. 합칠 시간을 줬으면 내가 걱정을 했겠어요. 걱정을 안 했지. 여기는 왜 체력 지지도가 이렇게
네, 유파고가 이미 계산은 끝났다고요. 건너면서 아 여기서 이거 칠까 계산했는데 호텔을 빼면 되거든. 정말 이걸 치러 오네. 이거 약간 유도한 거거든. 배 타고 올까 해서. 뭐야 매복당함. 아 맞다 얘네 매복 공격할 수 있지. 이랬는데? 와 400원 훔칠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주네. 포로들을 보내줘라. 모두 보내줘라. 저 공격해봐야 불필요한 고통만 줄 뿐이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호텔을 하면 뺏을 거야. 호텔을 일단 할 거면 바로 이제 여기 이어서 전쟁을 걸 거야. 이거를 내가 수비를 하고 두부대가 아니에요. 이거 수비군이랑 저거 충원 다 안 충원 반도 안 된 거잖아. 충원도 안 된 병력이랑 그거잖아. 이걸 하고 공병대 주목! 병대! 공병대 준비! 얘네가 여기로 올 것 같기도 하고 준비! 준비들 해라! 주목! 가구를 타져라! 기병대 전투 준비! 이게 단가? 화살 창전! 궁병 채 화살 창전! 기병 창을 틀어라! 기병들이여! 모두 주목! 창병대 대기! 궁병대 전투 준비! 얘 레벨 4? 모사? 직업 뭔데? 직업 알 수가 없나? 직업을 알 수 있으면 불화살이 찍혔을지 계산이 될 텐데. 아무튼 이 귀족의 검 부럽다? 갖고 싶다? 하긴 내가 그렇다고 할 장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사수들! 공수부대! 공병대 준비! 뒤로 빼지? 팔을 창전하라! 사수 준비! 공격으로! 쏴라! 준비 완료! 발사! 타격하라! 내가 됐다! 병력 거패로 나가볼까? 죽고 있나? 죽고 있구나.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상대 보병 왜 안 붙지? 나한테? 적들이 도망친다! 하! 지원군도 없는데 왜 저러지? 사거리 다 나. 기병 들어가고 기마병 패주고.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맞겠는데? 장병대 주목! 망설이지 마라! 뛰어! 자비를 보이지 마라! 서둘러라! 뛰어! 뛰어! 장병 주목! 맞겠는데? 적들을 무너뜨려라! 대기 중! 공병대! 기병부대! 전투로! 분노를 보여줘라! 죽여라! 공격! 싸워라! 불겨! 아구를 다져라! 이거 막겠는데? 마대! 적들을 무너뜨려라! 창병대 주목! 자비를 보이지 마라! 돌격! 대기 중! 죽여라! 쳐라! 공격! 준비! 기마병 주목! 분노를 보여줘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창을 털어라! 전투로! 기병들이여! 29,000 기마부대! 어서 움직여! 가자! 이걸 뛰어, 이때는 뛰어.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도 여기서 싸워야 돼. 망설이지 마라! 우리 병사가 패주하다니! 그리고 이 사거리가 다음엔 좋겠는데 안 닿나 보네. 기병대 전투 준비! 예! 이겼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저 안으로 통해서 저 바깥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장수 죽여야 돼. 기병대 주목!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이거 확실히 죽여놔야 돼. 안쪽은 4,000, 1,900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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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에이.
놓쳤다. 아쉽네. 이겼네요. 권위가 회복되었다. 시청해 주고 1465명 죽였어요. 그리고 무슨 아이템 하나 얻었고. 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다. 자, 이제 도망가죠, 쟤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뽑아 놓은 병력이 반피가 찼을 거야. 이건 또 뭐야? 아, 유대. 제군들이요. 어, 얘 왜 충원율 50% 안 돼? 하나 되어 움직여라. 기본 충원, 인구, 개혁, 세력, 인물. 아, 인물도 중요하구나. 인물이 중요하구나. 장현 위나라에게 선전포고. 지금 아주 그냥 굳이 지금 나한테 위험한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위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또라이 같은 짓을 하죠? 이해가 안 가죠? 강금목망했고. 아니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놈들의 사기를 꺾어라! 굳이 선전포고를 할까? 힘을 아껴둬라! 기본 태세로! 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상을 추구하라. 굳이 이 타이밍에 선전포고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 되어 움직여라. 명의를 위해.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500원 또 해봐.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독립회 경험치 1000. 항상 유연하라. 분노를 표출해라. 병사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힘을 아껴라. 명령 대기 중. 신속히 기습 태세를 갖춰라. 여기를 가야 되거든. 힘을 아껴둬라. 목표는 정해졌다. 어차피 여기서 충원이 안 되니까 충원이 안 되는 땅에서는 최대한 요 행군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와, 이거 뭐 전쟁 하나 끝내긴 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오나라, 원술, 불가능하다. 채무. 전쟁 뭔가 하나 끝내긴 해야겠는데? 짧게 48, 끝내라. 48. 이만 끝내도록 할까? 47. 아, 에반데. 너무 동시에 많은 국가가 쳐들어온데. 언제나 위를. 아무튼 얘네들 살 수 있는 거 둘로 분단시켰어요. 원술. 오나라. 안 된다. 오나라가 원래 셋이었는데 하나 어디 갔지? 이건 하나 여기 있고. 근데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새로 온 거 같은데? 둘 이 근처에 숨어있나 본데? 울분을 터뜨려라.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돌아왔다. 버티고. 백성들은 별일 없나?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가르리라. 힘을 비축해두어라. 전장으로 계속 전진하리라. 신속히 쳐라. 기지를 발휘해 적의 일격을 피했다. 캐타 죽였고 1340원 또 1000원 2340원 놓아주어라. 저들은 필요 없다. 이거는 못 이기고. 하나 된 의지로. 여기서
매복 한번 신속하게 기습할 태세를 갖춰라. 여긴 이 근처에 누군가가 숨어 있나 봐. 이 자식들.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둘이 사라졌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여기까지 이동하기 너무 멀어. 그리고 방금 죽인 게 원술군인데 원술군 사진 찍어주세요. 아 진짜 불가능하다. 채무라도 좀 해주던가.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국가가 쳐들어온데. 동해교 경원 근접의 피식 좋네. 변한 거 같은 거 기분 다시 탄가? 어 포즈 같은 게 변했던 거 같은데. 전문성 마이너스 15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이 넘는데. 주마! 전설 찍어주고 내리면 유지되지 않나? 레벨업 창신 돈이 많아야 애들을 모집을 할 텐데. 해서 식량 생산 20% 식량 생산 근데 안 부족할 것 같아. 식량은 계속. 왜냐면 내가 지금 도시를 업할 돈이 없어서. 여기 모집해주고 1,000원 생겼으니까 유지비가. 언제나 정직하라. 정말 모든 오이 저기 숨어 있다가 나온 거 봐라. 선인이네. 결정적 패배. 어떻게 한 번. 병력을 물리고 부위를 도모해야 한다. 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쟤 뭐야? 아 이쪽 너무 위험한데. 전쟁 좀 진짜 끝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안 돼. 원술 오나라. 불가능하다. 지금 원술이랑 전쟁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되는 거야. 수 없다.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내가 없.